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송 전 대표가 증거인멸을 시도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북한이 고체 연료 ICBM 화성 18형 발사 훈련을 실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ICBM의 정상각도 발사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오늘 진행 중인 인사청문회에서 최상목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PF와 가계대출 문제 해결을, 강도용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수산물 물가 안정과 방사능 안전관리를 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준비 중인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 기후 동행카드 시범 사업이 내년 1월 27일 시작됩니다. 따릉이 이용 여부에 따라 6만 5천 원권과 6만 2천 원권 두 가지 요금제가 출시됩니다.